여기서 새로운 게임. 이거 식스 플래그 이걸로 시작할게요. 자, 당신만의 디자인대로. 자, 근데 나는 여기서 좀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좀 돌리고. 아, 방송에 나오면요? 네, 뭐. 아, 일시정지제는 건설할 수 없다고? 아, 이거 복잡해. 이거 다 일일이 내가 원하는 그 형태의 길로 깔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우는 거고요. 아, 그거 있는데. 지형, 땅, 아, 이거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아, 복잡해. 일일이 이거 지워야 되잖아. 일일이 좀 지워야 되고. 이게 나무 베는데 돈 나가요. 아, 돈 아까워. 아이씨, 야, 이거, 잠깐만. 마우스, 나노 컨트롤 좀 할게요, 잠깐.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종류를 이걸로 한 다음에, 이렇게 모아. 그리고, 안내소부터 깔게요. 안내소. 안내소. 열고, 그, 공원 지도 가격, 1,000원. 어디서나 같은 가격. 그리고 우산은, 우산을, 여러분, 좋은 우산 줘야지, 10,000원. 할게요. 자, 그리고 놀이공사, 그, 여기 놀이공원, 문, 열자. 그리고 놀이공원 입장료는 10,000원. 여기는 놀이기구 수익은 없고, 그 입장료랑 그 뭐냐 가게 그 식료품 가게로만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 안내소가 좋은 거는 이렇게 네 방향을 모두 네 이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을 만들면 되겠지? 그리고 일단은 먹을 집부터 먹을 집부터 일단 시작을 할까요? 먹을 집. 일단은 그래. 음료수부터 주자. 음료수 가게 하나 열어. 가격 하고 역시 똑같은 거. 하고 문 열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 곳은 이제 놀이기구. 놀이기구로 회전목마 시작해줘야죠. 회전목마는, 바로 옆에 입구, 출구. 열어. 한 다음에 됐어. 자, 이제 문 열었으니까 길은 똑같이 양옆으로 뻗어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놀이기구는 됐고, 비뚤어진 집? 귀신의 집 만들어야지. 입구, 출구. 한 다음에, 역시, 됐어. 이렇게 만들고, 입장료가 비싸다고? 야, 만 원이 비싸면 어쩌자는 거야? 가장 안전한 공원상. 그 다음에, 서커스. 그리고 입구는 여기, 출구는 여기. 따따 따따 덴드라따따 따따 따따 뜨뜨르따따따따따 뜨뜨르따따따따따 됐어. 그 다음에 어디를 만들어줄까? 회전목마, 서커스 만들었어. 그 다음에 만들 게 밑급도 이런 거 됐고, 빗돌아댄 집. 그리고 입구, 출구. 출구부터 하자.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가운데다 화단은 좀 나중에 만들자.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열어.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화장실 만들어야 돼. 일단은 ATM. 반대쪽도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을 나 지금 뭐 편의시설 이런 거 좌우 거의 똑같이 만들고 있다. 네, 롤코타. 지금 뭔가 디자인이 뭔가 잡혀있게 만들고 있어. 아주 그냥 무슨 계획도시 만들듯이. 그 다음에 아니지. 여기 원래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렇게 중간에 한번 교차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안내서를 또 만들어줘. 여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만들고 중간 안내소를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입구랑 가까운 쪽부터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기념품 상점 이제 슬슬 해줘야지. 어디서나 같은 가격. 열어. 그 다음에 풍선. 같은 가격. 1,000원. 이렇게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놀이기구로 뭘 만들까? 또뭐 만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전목마 귀신의 집막 서커스 막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한 다음에, 운송 놀이기구 이런 건 아직 안 만들고 있고.
범퍼카? 회전목마가 고장이 났다요. 입구, 출구. 1년 고용? 알아서 가. 알아서 고치러 가. 그리고 대기 줄. 열어. 그리고 뚜르따따따따따따 관람차. 이거를 그래, 여기 좀 보이게 해줘야죠. 그리고 이 관람차는 조금 높게 해줘야 돼. 그리고 입구, 출구. 그리고 이거 입구를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그리고 돌려. 이쪽으로 돌리고, 올려요. 하고 이 전망차에 아니요. 아, 그냥 이거 도로 입구를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야, 열어,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고,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됐다. 만드느라 힘들었다. 자, 연결해줬냐? 됐냐? 그 다음에, 스페이스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짠, 짠. 열어. 아, 그 다음에 좀 뭔가 사방으로 막 늘려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가 뭐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대칭을 못 맞추겠다. 여기에다가 도넛. 도넛을 줬으면 커피죠. 던킨 도넛을. 근데 음료수 가게밖에 없네. 아, 응급치료소. 열어. 경비원, 엔터테이너, 미화원. 한 명씩이면 일단 되겠지?
그리고 음료수 가게는 좀더 해주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제 좀 벌어. 이제 좀 약간 수익이 좀 올라가죠. 조금 나는 디저트 이런 걸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한 다음에 좀 매출이 조금 올라가나? 모르겠고. 기념품 했고 풍선 했고, 모자. 아, 이쪽이 좀더 좁구나. 알았어.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 여기를 됐고, 여기 산길을 만들어버렸어, 아예. 좀 얌전한 놀이기구로 뭘 만들어줄까? 스릴 있는 놀이기구. 하나, 아니다. 아, 돈이 없어요. 오케이. 바로 만들었어. 입구, 출구.
야, 왜 돈이 많이 나가? 플로리스 트위스터. 야, 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디다가 만들어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이 없어? 이쪽 끝으로는 좀더 만들 수 있죠. 슬슬 이제 기념품들을 사는데, 일단은 이 놀이동산은 비가 오면 돈이 많이 거칠 스타일이라. 비용 좀싼 거. 트위스트. 오케이. 입구, 출구. 열어. 돈이 없어? 관람차를 내가 되게 높은 데다 만들어 놨더니, 이쪽 개발을 끝내놓고 하자, 그러면. 이쪽 개발을 관람차 만들어놨고, 비싸죠? 롤러코스터를 만들면 비싸가지고, 일단은 수익을 좀 열어놓고 가야 돼요.
물놀이기구 이건 졸라 비싸고요. 상점 매점은 뭔가 계속 만들어냈고, 이거 롤러코스터는 다 비싸. 범퍼카도 이미 지웠고. 자, 지금 가격이 되는 것 중에 바이킹. 아니야, 바이킹 한 이쯤 만들어줘야 돼. 하고 입고 출고 입고 입구 줄을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아, 돈이 없어? 항상 돈이 문제죠. 출구. 문 열어. 자, 이쪽 구역은 일단은 길을 끝까지 다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 바이킹이 나올 거기 때문에 화장실. 돈이 없어? 됐어. 여기서 바이킹 타고 나와가지고 토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화장실 만들어줘야 돼요. 바이킹은 요 끝에다 만들어줬어. 뭐야? 아, 중간에 정비사들 돈 줬구나. 지금 공원 등급 600 이상, 지금 600 이상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손님은 많이 없네. 등급은 600 이상인데. 조금 이렇게 축소하면. 그래도 여기 이제 이쪽 구역은 지금 개발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저 물까지 좀 약간 연결을 시켜줘야 되긴 하는데. 이제 이쪽 길을 약간 개발을 시작을 해야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뭔가 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몰라, 일단 여기 길을 좀 연결을 시켜놔.
뭔가를 만들 거야. 뭐를 만들까? 전망탑? 아니야, 이거 전망탑 돈좀 많아야 되지, 올라갈 수 있는데? 재정? 올라가. 몇 미터 올라갈까? 102m 입구 출구 전망차 높이 100m. 전망차 100m짜리. 자, 그럼 이제 자이로 드롭을 자이로 드롭을 어떻게 생긴 게 좋을려나? 돈더 필요해? 해. 근데 자, 열어. 자이로드로 100m짜리. 자이로드롭이 100m짜리다. 죽어나는 거죠. 올라가서
이거 한번 스릴 한번 봐야 되겠다. 경렬도 초극한. 경렬도 초극한. 와, 여기. 야, 여기 화장실 깔아주자. 안 되겠다. 야. 길좀 깔아주고. 길좀 깔아주고. 야. 나오자마자. 화장실. 야, 애들 벌써 토해.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공원상. 응급실에서. 야, 이 자이러들었다. 이 자이러들었다. 죽어나죠. 근데 이걸 또 탄다? 이걸 또 타요. 애들이. 하는 게 신기해. 야, 이거 기다리는 동안 이제 이것도 좀 타봐. 이거 이거를 입구 출구 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이거를 좀 분리를 좀 시켜줘야 돼. 아, 그리고 이거는요. 이렇게 돌게 만들어. 엄청 스릴인 거를 이 가운데 딱 박아놓고.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토를 하려 그래. 근데 여기도 화장실이
있잖아. 그 다음에 바이킹 했고, 360도 좀 좁구나, 이게. 야, 조금 더. 좀 칸을 좀 넓게 벌려놔. 입구. 출구. 열어. 360도 바이킹.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입구, 출구. 그다음에 돌려. 여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놔. 한 다음에 뭘 만들 거냐면요.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아니, 고카트 비싸. 이거를,
여기 인기 놀이기구들은 다 여기 많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회전목마 고장? 고쳐. 먹을 거를 여기서 좀 사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 역시 비가 오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어. 비가 한번 내리고 나니까 이게 그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고카트는 됐고, 돈이 더 필요해? 그러면 다행이긴 해요. 하고 입구, 출구 하고 수정. 했고, 그리고 이거 보스 라인을 하고 테스트 어디까지 가나? 이건 보고 해야 되거든요. 오, 와, 존나 스릴 있다. 야, 이거 열어. 이거를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한번 구경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내려. 됐어. 하면 스릴도가 더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오자마자 화장실. 타라고 그래, 여기. 탄 사람들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올 테니까 여기 상점을 더 개발을 해주면 돼. 감튀. 프레첼. 워터코스터를 쓸수 있다고? 여기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면 여기 다리 위에서 출발하는 걸볼수 있어. 이거를 줄 서서 볼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타고 가는 거 볼게요. 이거 하나 보자고. 타러 간다. 요 끝에. 그리고 스릴 있는 거를 또 기가 코스터. 역시 이거 하나 있어야죠. 우등 코스터 하나 있어야지. 콜로서스 이건 양옆으로 킨 거다. 이건 이렇게 긴 건가? 틴더. 좀싼거 있었는데. 싸고 좋은 거. 싸고 이뻐 보이는 거 있었거든.
했고, 열어. 공원 가치 상승. 드디어 롤러코스터가 생겼어. 헤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다리는 거죠. 공원 이용료상. 이 가운데 이 중앙대로는 계속 이렇게 남겨둬야 돼. 그 다음에, 와, 여기 사람 졸라 많다. 여기 기다리는 동안에, 야. 이거 더 사. 그리고 여기는 길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됐어. 됐어. 순환하게 만들어줘. 이길 구경하라고. 이거 롤러코스터 타이쿤이요. 지금 이쪽에 사람 되게 많다. 이쪽에 사람 되게 많고, 지금 코스터를 아까 전에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여기 사람들을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음료수 가게 하나 놔줘야지.
여기 사람들 만나지 마는데를. 그리고 여기 롤코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화장실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야, 응급치료소까지는 없어도 되겠다. 아까보다는 깨끗해진 건가? 아, 트위스트일 고장? 이거 고장이라는 건가? 스페이스링이고 트위스트 저쪽인데? 직원 이거 그 데려다 둘수 있거든요? 수리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럼 됐어. 직원 한 명씩 더 고용할까? 하나, 둘, 셋, 넷. 문 스페이스링이 고장해. 알아서 고치라 그래, 이제. 그리고 안내소를 하나 더 만들어주자. 한 이쯤 가서. 우산 만 원? 괜찮아? 한 다음에 여기다 안내서 하나 더 만들어. 안내소 예정지. 대출 한번 더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의료. 한 다음에 여기를 또뭘 만들어줘야 될 텐데.
길을 만들어주고 다이렉트로 갈수 있게. 그리고 여기를 한번 여기에다가 땅을 먼저 올리거나 내려와야 돼? 터널 만들라 그랬는데. 한이 정도 높이면 돼야지 터널이 되는 거야. 아, 지하로 들어와 버렸구나. 잠깐만. 두개 내렸죠? 그러면. 여기 맞나? 여기 맞을 텐데. 좀 돌려볼게요.
야, 터널 괜히 뚫었어, 이거. 됐어. 뭐야, 일단 이렇게 뚫어. 땅 뚫기 한번 힘들다. 여기를 땅을 터널 이렇게 한번 만들었더니, 터널 한번 만들었더니 아주 힘들어 뒤지겠네. 아, 안 내서 돈이 없어요. 야, 다시 깔아. 하고, 와, 여기 길이 왜 이리 사람이 많지? 인버티드 롤러코스터. 60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고 있죠. 서큘레이터. 이거 서큘레이터 이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일로 또 이어질 수 있게. 이게 보통 한 2시간, 3시간? 그게 사이클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를 토를 할것 같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줘. 나는 내가 뭐그 펀즈님처럼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놀이동산을 아주 그냥 재밌게 만들거나 그럴 수는 못해요.
지하도를 하나 만들까? 막 신원력의 지하도로 막 이런 것처럼 뭔가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밑에를 팍 뚫어버려. 아니면 뭐 놀이기구 밑에다가 대심도 터널 뚫어서 지나가게끔 하는 방법도 있죠. 만약에 놀이기구 때문에 길이 막히면 그럼 이제 대심도 터널을 만들면 돼. 번지 드롭 하나 더 만들자. 이거는 자이로 드롭이 아니고 이건 번지 드롭으로 할 거예요. 대출 한 번 더 하자. 이거는 상승 바지는 시속 112km 이걸로 할 거라서 이거 전망차 근데 사람 좀 타긴 타네. 야 이거 열어 들어가. 바이킹이 고장이라고? 뭐 알아서 고치겠지. 그리고 뭘 하나 더 만들까? 고카트 싼 거. 여기다가 만들어? 그래? 고카트 열고
뭔가 시너지 아도로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뚫어. 내가 그 시너지아도로 같은 걸로 돈을 한번 이어보고 싶은데, 근데 그게 돈이 비싸요. 일단은 뭔가 스릴 넘치는 길 만들면 그것도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를 비우고 안내소를 깔 거야. 뭔가 분기점이 생기면 거기다 안내소를 만들 거예요. 분기점 명소 이런 게 생기면. 여기 길이 이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당연히 상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 자, 팝콘이나 뜯어. 좀 비싸게 팔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치킨. 치킨을 어디서 1,500원을 먹으려 그래? 2,000원을 먹어, 씨. 뭔가 나 지금 자꾸 아, 나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 여기서 나 이거를 일단 이 길을 없애고,
됐어. 타. 어쩐지 이곳 사람이 길이 막혀 있더라. 여기는요, 여기서 아니다. 한 다음에. 여기 땅을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올릴 거예요. 근데 여기를 됐어. 대심도 터널을 뚫었어. 대심도 터널 드디어 뚫었어. 신의 여의지하도로도 아니고 개통. 다리로 넘어가지 않고 아예 여기 신의 여의지하도를 만들었어. 아니 근데 신의 여의지하도로 급은 아니죠? 그 서부간선 지하도로나 신의 여의지하도로 그 급은, 그러니까 이 내려가려는 쪽에 그 칸을 최소 두 칸을 뚫어야 터널이 나와요. 그래서 얘 지하도로로 뚫어버렸어. 어쨌든 지하도로를 뚫었다.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지하도로를 뚫었고, 아, 이거 대기도 더 만들어줘야 되나? 약간 그런데? 대기수를 뭔가 신의 여의 지하도로 만들듯이. 뭔가 지금 나는 요즘 대심도 터널에 너무 맞들렸어. 대심도 터널에 너무 맞들려가지고 이게. 뭐 그래요. 너무 이 대심도 터널이라는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아 여기도 한번 터널로 통과하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 아니야 그 짓은 하지 말자. 아 여기는 한번 해볼 걸 그랬었나? 여기 고카트 길은 막그 지하도로 막 만들어가지고 해볼까? 아 여기는 아 길이 그거네. 뭔가 지하도로 만들 만한 길이 없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지하도로 만들 만한 길이 없고요. 아,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지하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가운데에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도로를 팔 수도 있고 안팔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나 대출을 지금 너무 많이 해놔 가지고 재정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입장료 올릴까, 이제? 15,000원. 커피! 아야, 비싸. 뭘좀 만들고 싶은데. 하여간 지금 걱정이에요. 뭔가 지하도로 교량 막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막 모노레일 이런 거는 그거를 만들 수 있거든. 쭉 가로질러 갈수 있게. 쭉 가로질러 갈수 있는 약간 그런 거 만들 수는 있는데. 뭐 일단은 와 이거 수단이 되게 빠른데? 어쨌든 순환이 되게 빠르긴 한데. 여기 가운데 막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아니다, 그러지 말자. 사람들 평가. 생각. 쓰레기가 널려 있어. 역겨워. 속이 메스꺼워. 메스꺼우면 토해. 고용? 됐어요? 아직 더 고용해. 그래, 더 고용하니까 얘들이 그냥 고장이 발생하냐?
야, 공원 등급 왜 떨어지냐? 야, 입장료 올리면 그렇게 비싸지냐? 4년 10월?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뭔가 임팩트한 걸또 만들기는 해야 돼요. 클래식 미니 스파이럴 서스펜디드 이제 기가 코스터 하나 시작해보자. 근데 돈이 없어. 골리앗. 돈? 야, 코스터를 만들 게 돈이 없어요. 싼 거. 아휴, 코스터를 만들게. 왜 건설 못해? 왜 여기 건설이 안 되니? 기가 코스 안 되고? 아. 어? 됐네? 잠깐만. 그러면, 야, 기가 코스터 가야지.
그리고 한 여기다가 만들어? 열어, 씨. 급해, 이거. 그리고 여기 이제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어요. 됐고. 근데 여기 땅을 여기 요 땅을요 이제 위에 잘 봐. 하나, 둘, 하나. 여기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이 줄인데 한번 이 줄을 맞춰서 딱 이게 줄이 여기가 안 맞아. 하나, 둘, 하나. 이제 땅은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대심도 터널을 뚫어볼 거야. 내려가. 하나, 둘. 올라가. 하나, 둘. 와, 길 뚫었다. 대심도 터널 개통. 여기는 이제 대심도 터널이 됐는데, 대신에 여기를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한 이쯤 가서 맞춰주자. 근데
됐어. 여기서 또 사고. 역시 기가 코스터가 힘은 좋아요. 역시 코스터의 힘이야. 나는 더큰 거를 쓰고 싶었는데. 저렇게,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짜잔. 공원 가치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손님 수는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는 건가? 그치. 공원 등급 다시 올라가야지. 역시 대심도 터널의 힘이야. 그리고 정원. 몰라, 난 똑같은 걸로 다 박을 거야. 아, 돈이 없어? 안 되면 되지 뭐. 됐어. 대로변을 이렇게 만들어, 이제. 여기 이제 대로변을 이렇게 만들고. 대출을 계속 받고 있죠.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하나 더 만들까? 바이킹 같은 거는? 번지드롭 하나 더 해? 하나 더 해? 그래. 아, 돈이 없어? 하면 되지. 열어. 이거 자이로드로 그냥 폼으로 만든 거라서. 그리고 안내소. 그리고 이제 커피 가게를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커피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커피 하나 만들어줘.
걷느라 지칠 거 아니야. 여기 이제 대심도 터널 지나고 나면 여기도 커피 하나 해주자. 여기도 더 해줘. 하나 더 만들어줄까? 여기를. 여기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를, 좀 저렴한 놀이기구를 하나 더. 이러면 재밌을라나? 입구, 출구.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는 일단. 아, 돈을 더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이쯤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맞나? 한 번 더 올려야 되네요. 다섯. 됐어. 했고. 한 다음에. 여기는. 출구는. 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존나 재밌게 타는 거야 여기 관람차를. 그리고 관람차 좀 재밌게 타주고, 그 다음에 또, 씨, 공원 등급 이거 유지가 힘들어. 그 다음에, 입장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 범퍼카 하나 더 해줄까?
아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사실 자리 빈게 맞을 거예요. 여기 기가 코스터도 사람이 지금 너무 많고. 그러면 또 방법이 있지. 여기 산지를 개발을 해도. 자, 한번더 만들어. 핫! 근데 문제는 길이 이쪽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뚫어. 어쩔 수 없어. 방향을 반대로 열었어. 뭔가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서 절로 뚫어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대심도 터널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그렇고. 역시 안내소 광장. 안내소 광장을 만들어주고, 얼마나 여기 기다리는지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씨 이거 비가 한번 와줘야지. 이거 돈이 잘 나가는데. 뚫어. 여기 이렇게 뚫고,
좀 오늘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내가 이거 감각이 잘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는 또뭘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막 너무 대심도 터널 막 이런 것도 막 뚫고 하다 보니까 여기 기가코스터 밑으로 지하도로를 뚫었어요. 아예 그냥 대심도 터널을 팍 뚫어버렸어요. 대심도 터널 근데 한번 뚫으니까 재밌기는 해. 그래서 또 심심하면 저기다 대심도 터널 또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심도 터널이 사실 볼게 있어야 재밌지. 여기 근데 사람 많니? 사람 많구나. 다행이다. 이 재밌는 코스터들이 사람이 많아야 돼요. 놀고 있으면 안 돼. 사람들. 이스케이프 훌륭했어. 속임했을 거,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좀 여기다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다 뽕을 뽑아야 되겠죠? 여기다 뽕을 뽑고. 음료수 1500으로 올려. 커피 2000원 올릴게요. 먹을 거 가격을 좀 올려보자. 먹는 걸로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걸로 이제 돈을 좀. 팝콘 2,000원 그래. 모자 가격 좀 비쌀만 했어. 풍선 가격 올려. 이제 어디서 우산을 우산 가격 올려. 이제 그리고 햄버거. 햄버거를 어디서? 햄버거 3,000원. 이제 점점 값을 올려야지. 이제 먹을 거 값을 올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어디서 먹는 걸 싸게 먹으려 그래. 화장실 공짜로 가는 건 그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음료수 가격도 올릴까요, 그냥? 2천. 맥주 짜 올려. 광고? 그건 같이 올라가고 재정은 일단 돈이 없고 아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구나. 됐어요. 됐고. 입장료를 조금 그만 원으로 유지를 했어야 됐어. 아까 괜히 내가 입장료를 올렸다가 거기서 좀 돈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산은 좀 비싸게 받을 필요 있어. 어차피 산은 여기선 비가 오거든. 공원 같이 또 떨어져? 공원 가치가 왜 떨어져? 또뭘 만들어줘야 돼? 여기는 사람 많고, 여긴 관람차, 여기는 사람 없어도 되는 데고, 여기는 탈삼 타고. 아, 돈이 없어? 알았어요. 빈대 있다, 뭘좀더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뭐, 돈은 계속 받죠. 돈은 계속 받는데. 사실 진짜 돈이 넘쳐나면 여기다가 그 모노레일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딱 해주면 좋거든요. 롯데월드처럼 한 바퀴 도는 거딱 해주면 좋은데 그게 돈이 없단 말이지. 세 번째. 뭘또 만들어 줄까 여기다가? 레모네이드. 또 사가라고 해, 여기서. 근데, 레모네이드 가격을. 당연히 2,000원 받아야지.
당연히 2,000원 받아야 되고, 여긴 좀 길이 많은데, 에이티엠 돈 빼주게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타러 가네. 그 다음에 어디다 또뭘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좀 와일드마우스 회전 와일드마우스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여기다가 길을 만들면 되겠구나. 열어. 그리고 여기다가 또 대심도 터널 한번 뚫어볼까? 절로 넘어가게. 길을 만들 거면 또 만들 건데, 굳이 저 끝에 뭘또 만들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 뭔 돈을 떠줘. 그리고 이 공원 등급이 이거 왜 이래? 가격이 적당하네요. 좋아요. 뭐 길을 못 찾겠어? 야, 안내소 졸라게 만들어줬는데.
한번 여기 또 만들어줄까? 여기 일단은 좀 기다려놓고, 이제 여기다 이제 물길 보고 만들 거. 물놀이기구, 보트라이드, 스플래시보트, 리버래피드, 통나무수로. 리버 레프트. 얌전히 말고. 아, 이거야? 큰가? 졸라기네. 됐어. 그리고 빨리 안내소를 깔아줘야 돼요, 여기다. 여기까지 왔어. 이 스플래시 보트를 바로 강가 위에서 보고 탈수 있게. 그리고 와, 1억 대출이 가능해, 이제. 아, 그럼 뭐더 만들 수 있네. 일단은 여기다가 대단한 거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릴 있는 거.
트위스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존나 큰데? 이 파이트메어? 대출하자. 대출 증가를 거절을 했대요. 1억까지밖에 안 된대. 진작. 이제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야, 돈을? 그러면 이제 고용을 좀 늘려.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대출이 안돼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아무도 안 타나? 그래도 전망탑은 타네. 테스트? 140살 이게 최고 속도인가 보네. 큰 거. 경렬도 극한. 열어.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출은 1억까지밖에 안 되나 보네. 일단은 여기 뭔가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있긴 한데 오밀조밀은 아니다. 아, 정비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거 출발해보라 그래. 근데 이거는 다 음악 재생해 이제. 왜다 음악이 없어? 왜다 여태 음악을 안 틀었을까요? 다 음악도 안 틀고 뭐 하고 있니? 음악을 다안 틀고 있었어요. 여태 뭐 하니? 응. 영업을 해야지. 여태 음악을 안 틀고 있었어. 여태 음악 안 틀고 있어. 여태 뭐한 거니? 당연히 노래는 틀어야지. 노래들을 안 틀고 있어서. 노래를 틀어야 영업이 되지. 재생해. 그래, 이래야 좀 신명이 나지. 여태 음악을 안 틀고 있었어, 씨. 일단 재정은 난 되게 건강하게 운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네요. 공원 등급 유지가 안 되네. 자, 이제부터는요, 좀 뭔가,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준다든가. 그래, 10명씩은 고용하자, 이제.
자, 이렇게 가고요. 여태 노래를 안 틀고 있었어요, 내가. 야, 뭐 한 거지? 공원 등급이 600 이상이 안 되네. 입장료 조금만 올릴게요. 11,000원. 이제 좀 약간 비싸게 팔아먹어야 돼. 팔아먹을 거는. 굉장히 크죠? 자, 이제 빨리빨리 돌릴게요. 그리고 이제 공원 등급을 좀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러면 이제 알아서 고치겠지. 4년 10월까지 유지라니까. 오! 공원 등급 확 올라가는 거 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공원 손님을 1,500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야, 이제 입장료 올려. 입장료 올려. 잘 돼간다. 엔간하면 만들면 이제 재정은 없거든요, 우리? 응. 등급만 올리면 돼. 12,000원은 좀 심했나? 그래도 등급 유지되네요. 공원 등급 유지가 중요하거든. 손님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입장료를 좀 올리긴 했어야 돼. 먹는 걸 비싸게 받는다던가. 어쨌든 뭐 여기서 만약에 비가 한번 와준다면 돈을 졸라게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내가 우산을 비싸게 올려놨기 때문에. 우산은 우산 맥시멈 2만원 받아. 야, 입장료 다시 내려. 역시 입장료 11,000원이 좋구나. 좋아요, 그러면. 입장료 11,000원. 좋아. 11,000원이 적당하구나. 돈은 없어지고 있는데. 좋아요. 공원 등급 아주 최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어. 어차피 광고 집행할 돈은 없거든. 광고 집행 안 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입장료를 때려볼게요. 그건 안 되네. 어쨌든 손님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야, 입장료 다시. 입장료 만 원으로 하니까 또 손님 등급이, 공원 등급이 내려간다. 자, 손님 1500 돼야 돼, 이제. 손님 1500 돼야 되고. 야, 내려! 공원 등급 올라가야 돼! 공원 등급 600, 600, 600! 됐다. 와, 목표 달성. 와, 시나리오 목표. 와, 같이 이거를 달성을 했네요. 어쨌든 이게 3시간 걸리는구나. 알았어, 3시간. 그러면요, 네, 여러분, 오늘, 와, 한번 쫙 볼까요? 아주 이 관람차 밑으로 2열차 올라가고, 그리고, 네, 코스터, 여기 우등 코스터, 기가 코스터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힘들었어. 1500명 등급 600그 동시 달성을 하는 그 시점이 끝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뭐, 어쨌든, 공원이 이렇게, 여기를 그렇게 꽉 채우지는 못했어요. 꽉 채우지는 못하고, 보통, 우리는,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아, 근데 이거, 공원 썸네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한, 이렇게? 썸네일 한번 찍어보고 가야죠. 썸네일 한번 이렇게, 이 공원 썸네일 촬영을 위해서 일단은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짜잔. 녹화 끝.